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달서구 성당동 대형 상가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약 2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해 드렸고요. 그 땅 위에 신축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당시 땅을 건축주분께서 저희들한테 매입하실 때 땅 주용도가 주유소였어요. 배달하는 주유소 부지였는데 땅을 매입하면서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소 부지 안에 있던 기름 탱크, 굉장히 큰 기름 탱크 두 개를 또 이제 파내고요. 그리고 토양 오염이 있는지 환경 평가까지 받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대형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토지 면적이, 땅 면적이죠, 구단위로 133.4평입니다. 건물 연면적 또한 허가평수는 288.5평으로 정말 대형 상가주택이죠. 허가평수는 288.5평인데 실면적은 300평이 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간 그런 건물입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너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이제 10m, 그리고 서쪽으로 6m, 10m, 6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3면 대리석, 벤자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창호마다 단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을 잘 해 놓았습니다. 단조값만 약 4천에서 5천만 정도 비용이 이제 들어간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용실이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현관문, 지금 세입자분들 또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게 영상으로 이제 비춰지고요. 우선 우측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 쪽에 보시면은 주차 3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인 세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건축주분께서 이제 배려를 해 놓은 그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10m 도로 쪽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 세탁소,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상가, 양쪽으로 상가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거 잘 보이실 거예요. 생필품 사시기에도 좋고 또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10m 도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왼쪽 6m 쪽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운데에는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당 아른 VD빌이라고. 자, 아른 VD빌이 저도 이제 아는 그런 닉네임인데요.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제 소개한 바 있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들어왔고요. 뒤쪽 주차장에도 보신 것처럼 우측편으로 주차 차단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세입자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하고 세입자분들하고 주차를 또 이렇게 분리시켜서 살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차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주차 전체 대수는 1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텝프 공법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뒤쪽으로 보시면은 주차장 모두 주차 스토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은 창고 쪽에는 또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또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죠. 에어컨 실외기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내림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13개의 채널로 CCTV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1층부터 4층 복도 쪽에, 벽면 쪽에는 또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깨진 현상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들어선 데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2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또 이렇게 거울까지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층에 올라왔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이제 돌아서면은 주인 세대,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또 투룸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 가운데 보시면은 대리석과 왼쪽 계단실 쪽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인 세대 더 크게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 현관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투룸까지 다 같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인세대 실내 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정말 기대하시고 보셔도 정말 좋을 건물입니다. 자, 들어서게 되면은 정면으로 신발장, 키 큰 신발장, 화이트톤의 신발장 4칸,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울까지 있고, 또 양쪽으로 2칸, 총 6칸으로 된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 및 밑에 보시면은 앉아서도 신발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중문은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이렇게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이 정말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약 80평대 정도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창고 쪽에 보시면은 또 실링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쪽으로 보시면은 창고 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평수인 만큼 두 대로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 보시면은 전체 오늘 건물은 또 랜스 코팅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웬스 코팅을 사용해 봤는데 웬스 코팅 이게 한 번 두 번 칠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한 세 번 네 번 칠했던 그런 웬스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또 창호 쪽으로 보시면은 정남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망권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조량도 정말 풍부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여기에는 한샘 정품 거실 장식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거실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또 안방이죠.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역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또 하이라이트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방 쪽에도 또 정말 팬트리 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정말 보시는 것처럼 삼연동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파우더룸, 그리고 수많은 수납장들, 그리고 또 뒤쪽으로 이제 또 지나쳐 보면은 여기에 또 한샘 정품 시스템 옷방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옷이 많은 분들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안방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고요. 중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 놓았고요. 복층에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정말 큰 역시 한샘 정품 붙박이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주방입니다. 주방에 보시면은 정말 11자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수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 편으로 보시면은 강파 오븐 레인지, 그리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또 빌트인이죠.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장식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삼성 제품의 인덕션, 그리고 버스로운 후드, 그리고 또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에 정말 음식할 맛 많은 그런 주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또 보시면은 세탁실 겸 보일러실인데요. 여기에 또 보조 주방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 하실 때 여기에서 또 조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 주인분께서 또 다이닝 룸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이닝 룸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밖에 외식할 필요 없이 여기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셔서 뒤편에 여기 다이닝 룸에서 가족분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공간 정말 탐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세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예다지 문입니다. 오늘 건물에 문은 예다지로 또 깔끔한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넓은 한성 정품 팬트리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이라든지 여기에 또 필요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죠. 외욕실도 이렇게 4부스 조적식으로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튀김 현상 전혀 없이 여기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주인분께서 정말 신경 써서 건축을 한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우드로, 나무로 굉장히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계단도 완만하기 때문에 애기들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복층 부분에도 또 3연동 중문을 설치를 해서 우풍 걱정을 깨끗이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붙박이장, 수많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왼쪽편에도 충분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애기들 서재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 공간 이만큼 또 공간을 띄워놓는 거는 또 습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이 공간을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띄워놓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에 또 다른 장점은 전체 창호가 LG LX죠. LX 하우시스 제품 사용했고요. 이 부분에도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전체 3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복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주인 세대에 요약해드리자면 이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편으로 남쪽이죠. 거실 그리고 안방. 안방부터 시작하면은 우측부터 이제 안방, 거실, 그리고 두 번째 방, 주방, 그리고 제일 끝쪽으로 세 번째 방, 그리고 팬트리장, 왼쪽도 외욕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주인 세대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나가기 전에 층층 가구 구성 설명이 드리기 전에 옥상부터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복도 벽면은 전체 롱브릭 타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보신 것처럼 이제 옥상 부분까지 이렇게 롱브릭 타일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 옥상 나오는 문이 하나 있고 또 우측편으로 오시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옥상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이 133.4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만큼 옥상 부분이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복층 지붕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이제 나눠놨지 않나 싶고요. 옥상 복층 부분에 보시면은 또 징크 판넬로 누수에 전혀 걱정이 없게끔
설치를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전기세 아주 많이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또 옥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옥상 충분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이제 애기 있는 분들 옥상 부분을 또 꾸며서 수영장이라든지 애기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옥상 부분에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뒤쪽 부분, 이쪽 부분에도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은 대형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저기 바로 옆이 서부정류장입니다. 서부정류장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대구 두루공원이죠. 두루타워가 이제 또 83타워죠.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편 이쪽으로 보시면 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 1km 정도만 가시면 또 남대구 IC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여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동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5층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층 부분까지 6층 건물로 봐도 무방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5층 다시 내려왔는데 5층 부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세대 그리고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가구에 투룸 세 가구 그리고 포룸 한 가구로 전체 다섯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또 3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4층과 동일합니다. 전체 다섯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한 가구에 투룸 세 가구 그리고 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외에 방 세 개의 거실이 있는 걸 보고 대구에는 이제 포룸이라고 하는데요. 포룸이 또 두 가구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같이 살아도 좋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복도부터 이제 구조가 이렇게 틀리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형으로 옥텔 및 건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다섯 가구에 포룸형 또 옥텔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옥텔 및 건생이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들어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일곱 가구, 투룸 아홉 가구, 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스무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가 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대지 면적 441제곱미터, 구단위로 133.4평, 건물 연면적 953.75제곱미터, 구단위로 288.5평, 사용 승인 2023년 3월 17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35억, 융자 15억, 보증금 주인세대 거주 시 6억 500만 원, 인수 금액 13억 9,500, 월 수입 1,015만 원에 은행 이자 750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265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 시 인수 금액이 13억 9,500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인세대까지 전세 놓을 시 또 인수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구마로 대로변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들어오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선호도가 많은 집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채 되지 않았는 건물인데 벌써 거의 몇 가구 빼고는 거의 임대가 다 되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